차별하지 않으신다. 근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냐? 차별한 게 아니냐? 그렇죠. 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창세기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가인이라는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큰 아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재물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받으시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열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둘 다 받지 뭘? 왜 가인의 거는 안 받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 성경의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주시러 오셨다. 심지어 무엇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고 뭐 하러 오셨다? 섬기려 오셨다. 그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까지도 예수님이 씻어주는 그런 모범을 보여줬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그런 분이다. 쭉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에게 인간이 재물을 바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뜻이다. 인간이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제사를 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할 때는 무슨 뜻으로 해요? 그 신을 어떤 신으로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농사를 지으니까, 이거 많이 잡수십시오. 하고 갖다 바쳤다. 그러면, 반드시 같이, 갖다 바치는 인간은, 뭐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그렇죠. 내가 많이 갖다 바쳤으니까. 지금 교회 댕기는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 많죠. 내가 다른 교인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는 복을 더 주셔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한다. 제사를 지낸다. 그런 제사는 사실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신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신에게. 이게 이런 걸 갖다 바치면, 많이 갖다 바칠수록 하나님은 복을 더 많이 주신다.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무슨 신앙이라고 불러요? 네, 기복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그런 신앙은 예수의 신앙,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아니야. 그런 신앙은 다 무슨 신앙이라고 불러요? 잡신. 잡신들은 다 조건적이야. 그런 잡신을 섬기는, 잡신께 제사하는 그를 뭐라 무슨 신앙이라고 불러요? 무속신앙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제사를 드린다 또는 제물을 바친다는 말은 인간이 신에게 뭐를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물은 주로 어떤 제물이에요? 제물은 양, 염소 또는 소. 그런데 이 양, 염소, 소 이런 제물은 사실 누구를 상징하는 제물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이요. 모든 이 성경의 제사는 그 제사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시켜서 죽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희생제물이라고 그래. 다른 조건적 신들은 뭐 아들을 희생하고 뭐 이런 거 없어. 그저 뭘 바라는 겁니까? 와이로를 많이 바쳐라. 그러면 내가 잘 봐주지. 이런 신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모든 제사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제사는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 아들을 상징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제물이 황소, 수염소, 수양,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황소를 갖다 바칠 만한 신분이 있고, 그만한 부가 있다면 황소. 근데 그 황소도 내가 그 황소 주인이 하나님께 황소를 갖다 바치는 제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황소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해서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고 나를 구원해서 나를 다시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 그 제사 속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법은 전부 모든 제사법은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서 죽으실 것이다를 뜻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이 성경에는 하나님 많이 잡수시고 저한테 복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큰 아들, 둘째 아들을 낳는데,
사단은 그 악령은 하나님은 어떤 신이다라고 가르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조건적 신이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은 어떤 신이다를 가르쳐 주고 싶을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과 악령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밥을 뜰 때도 그렇죠. 조금 이제 그만, 이제 적당하다. 더 이상 먹으면 과식이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면서 떠야 안 떠요.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은 항상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성령은 우리를 건강한 쪽으로, 질병이 낫는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러시고, 악령은 자꾸 뭐예요? 질병이 악화돼서 내가 죽는 쪽으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자, 그래서, 한 인간이 나는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본다?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 속에서 그 악령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 자체가 이렇게 조건적이며 악하기 때문에 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내가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한테 많이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돈 잘 벌게 해 주실 거야. 이제 그런 기복신앙.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이 세상에 이미 사단과 그 부하 악령들이 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양쪽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에이, 죽어버리자. 아니야. 나는 살아야 돼. 이런 생각들은 다 그 영적 에너지, 신, 성령, 생명 쪽으로 나는 살아야 될 거야. 이상구가 나는 죽어야 돼. 그때 이제 독감에 탁 걸리게 되고, 아, 우선 살고 싶어 하는 생각. 그거는 이때까지, 야, 너는, 부산서 와서, 부산서 서울 와 보니까 너는 촌놈이지? 넌 부산서는 잘났지만 서울 오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죽고 싶어. 그거는 뭐예요? 악령이야. 비교해요, 비교.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살 맛 안 나. 죽을 거야. 그 악령의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죽으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독감에 걸려가지고, 내가 살고 싶네. 왜 그럴까? 그거는 하나님이 이 이상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악령에게 속아가지고 살맛 안 난다. 자기가 그렇게 잘난 놈인 줄 알았더니 잘나지도 않고 촌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죽고 싶고, 그 악령이 준 생각이지. 그때 저는 하나님도 악령도 정신님도 잡신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몰라도 다 그렇게 서로 한 인간을 그 악령과 성령은 사이에 두고 쟁탈전을 벌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인과 아벨도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자, 여러분, 이거 보셨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마저도 똑같아.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일지라도 어느 쪽 말을 듣느냐, 악령 쪽을 듣느냐, 부정적인 말을 듣느냐, 긍정적인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유전자가 아무리 같아도 결국은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유전자도 같아도 각 인간은 결국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조건적인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항상 선택의 갈등,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부정적인 그 악령의 음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베타파가 돼버리고 유전자는 꺼지고 저렇게 우울증에 걸리게 됐다는 거죠. 얘는, 우리 엄마는 아파서 그랬지. 꾀병 부린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엄마야. 진실이야. 진실. 사실과 진실의 다른 점 얘기했죠. 그렇죠? 예. 한 사람 안에서 나는 담배 없이 못 산다. 끊기는 끊어야 된다. 예. 이렇게 성령과 악령 사이에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가인은, 큰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결정해서요? 조건적인 분이다. 아벨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양으로 제사를 지내라는 거야. 이 양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라고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아무 조건 없이 그런 하나님이야. 가인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곡식과 과일과 이런 거를 한 추럭으로 교회에 싣고 와서, 와, 나는 이것을 교회에 바친다. 아벨 보고는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게? 너는 뭐 달랑 양 한 마리만 바쳐? 하나님은 그걸 받아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뭐예요? 주시는 분이야.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뭘 받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자기,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어떻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인데 가인은 어떤 생각으로 재물을 가지고 받으세요. 이거 다 많이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기복신앙. 기복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잡신이다. 이 말이에요. 네. 우상신이다.
하나님은 가인은 제물을 누구에게 바친 거요? 자기는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인이 제물을 바칠 때는 보면 그것은 자기에게 바치는 거요. 우상신에게 바치는 신. 우상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차별해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이 우상신에게 바치는 조건적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건 우상신이야. 우상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니까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서 안 받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차별한 게 아니라 가인은 자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엉뚱한데 뭐예요? 갖다가 바치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가인의 제사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아벨의 제사보다. 그래서 이 시초부터도 이런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보는 견해와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이 돼서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도 가인 같은 교인이 있고 뭐예요? 아벨 같은 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창세기 4장에 기록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상구야, 너는 가인 편이냐, 아벨 편이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그렇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응? 그렇죠? 자, 그 아벨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희생시켜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아벨의 제사의 의미야.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 지낼 때마다 기쁘죠. 크,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은 그 당시 사람들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 900살씩 다 살았으니까 930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얘기는 한 가인과 아벨이 한 500살, 600살 됐을 때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500년, 600년 후에 그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뭐예요? 굉장히 인구가 많아졌을 때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여기서 이제 가인이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아니, 가인하고 아벨하고 둘이밖에 없는데, 누가 죽인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거는, 가인과 아벨이, 4살, 5살 이랬다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 그러나, 아담은 그 후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한 500년, 600년, 700년이 지나니까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제사만 지내고 나면 아벨은 어떻게? 기뻐.
자기를 천국으로 이제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이 오면 자기를 완전히 구원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기쁜데. 근데 가인은 자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바쳤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쁠 수가 없지. 왜? 이 정도로 바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여러분, 교회 이런 일도 벌어지죠. 건축 헌금을 하는데, 예? 여러분,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막 이 정권 다툼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도,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을 받으면 투표할 때 뭐예요? 이제 더 인기가 있는 장로가 되면 이게 세력도 커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건축 헌금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이번에 내가 10억을 내면 저쪽에 저 장로도 10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경쟁이 되고. 그래서 아예 저쪽 장로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20억을 내버리자. 그러면 저 장로가, 와, 20억까지 낼 재력은 없고. 그러면 이제 이 장로, 20억 낸 장로가 뭐예요? 교인들이, 믿음 좋다, 그랬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발언권이 세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신앙을, 가인의 신앙, 그런 예배를 가인의 예배, 네? 가인의 제사. 라고 불러요. 완전히. 자, 이제,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땅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누구 쪽이 더 많아질까? 예? 네? 가인 쪽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교회도 가인 쪽이 훨씬 많아요. 그 이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자기 사업을 위해서 뭐 이런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생명 이런 건 관심이 없고. 그거는 언제가 돼야 관심이 생겨? 암 정도 걸려야 관심이 생긴다고. 그러나 건강할 때 뭐 잘 벌고 잘 살 때는 그 큰 교회 나와가지고 폼 잡고 나중에 뭐 국회의원 출마할 때도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식이야 다. 그래서 교회 대부분의 신도들이 이제 가인의 제사, 가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아, 이제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할 일은 뭐예요? 그 가인의 신앙을 아벨의 신앙으로, 그 조건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 이제 바꿔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구원을 깊이 이해하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인으로 만들어야죠.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예요? 조건적 신을 믿고 있었다고.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보내주고, 교회 많이 갖다 바칠수록.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인의 신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중한 병이, 그 당시에는 그 암이라는 병은 몰랐어. 아마 암 환자가 있었을 텐데, 암이라는 병은 겉으로 막 표면적으로 확실히 나타나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사를 정밀검사를 해봐야 이제 아 어디에 암 덩어리가 있고냐.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엔 암 얘기는 별로 없고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중한 병이 중풍. 그 마비돼서 반신불수가 되는 거. 그다음에 문둥병. 그래서 중풍이나 문둥병 환자들은 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교회 안에서도 중풍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은 그 병 걸린 이유가 뭐냐고 하면 다 뭐라 그랬게? 죄가 많았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줬다. 다 모든 병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왜? 죄 때문에. 그런 시대였다. 그리고 그때는 그런 병에 걸리면 아무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병 걸리면 뭐 죽는 거야.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딱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문둥병 환자. 중풍병자로 고치는 거야. 뭐 돈 받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이제 그렇게 병을 탁 예수님이 고치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아니, 저게 저 사람들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중풍을 주셨고, 하나님이 뭐예요? 문둥병을 주었는데, 이 목수가 말이야, 젊은 목수가 와가지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럴 때 무슨 예수님이 조건을 그렇게 안 그렇게 내가 병 낫게 해줄 테니, 너, 재물을 갖다 바쳐라. 그런 게 했게 안 했게? 전혀 없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풀어. 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거. 그죠? 어떻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참 불쌍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본 일반 유대인들이 기함을 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하나님이 준 병을 사람이 고치다니. 그러면 하나님이 준 병을 사람이 고쳤다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세요 안 세요?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와 문둥병 중풍병자 고치는 거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 뭐 회개를 먼저 해 이런 거 안 해. 여러분 그 악한 탕자가 다 돈 다 타가지고 가서 다 창녀들 하고 놀아먹고 술 먹고 했는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너 그동안 지은 죄 다 물어.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요구해서 말 한마디도 나누기 전에 어떻게 했어? 아버지가 뛰어갔을 거라고 잘 돌아왔다. 제가 됐으면 네. 거지가 다 돼가지고 오늘 아들 하인들 시켜가지고 저 문 닫아 걸어. 집안에 뭐요? 가문의 창피다. 이제 이런 것들 성경을 읽으면 구석구석마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심히 분해, 안색이 변해.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분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는 엉뚱하게 뭐예요? 조건적 신에게 바치면서 나는 그런 조건적 신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안 받은 거야. 네가 나를 잘 몰라.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네. 이제 이런 장면이야.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을 조건적 신으로 보고 그 하나님께 뇌물을 먹인 거라 이 말이야. 그것은 선한 일이요 악한 일이요? 악한 일이다 이 말이야.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때 죄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조건적 사랑을 상징하죠. 조건적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라야 된다고 주장한 존재가 바로 누구요? 사단이야. 그래서 사단이 너를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너로 하여금 그런 조건적인 제사를 지내게 했다. 결국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은 뭐예요? 가인아, 너 사단에게 속았어. 너 생각을 바꿔야 돼. 지금 이렇게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어떻게 그 속아 있는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라고 속아 있는 가인을 어떻게 그 생각을 바꾸었어. 아벨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속았어. 너 정신 차려야 돼.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하냐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은 뭐냐? 그 당시 이제 집이 있는데 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출입을 하려면 항상 뭐요? 문을 이렇게 막아야죠. 그런데 사단이 뭐요? 너를 문에 엎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출입할 때 너를 기회를 봐서 어떻게 너를 넘어뜨리려고. 예, 조심하라. 너 사단에게 속았어.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가인을 보고, 너는 선을 행치 않았다. 그러면 벌 줘야지. 그래서, 가인이 선을 행치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사단에게 속은 가인을 어떻게 지금
구원하시려고 진실을 말하면서 가인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이 4장부터 벌써 조건적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이 가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자,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무엇을 소원하고 있다? 원하고 있다? 너를 죽이려고, 너를 죽이기를 원하고 있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사단의 소원이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속지 말고, 뭐예요? 그 사단을 잘 다스려라. 더 이상 속지 말고, 그런 사단이 준 그런 조건적 생각으로부터 탈피하기를 바란다. 내가 도와줄게. 이제 그 말이죠. 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들어야 될 텐데. 예. 네. 그래서 이 가인은 그 아우에게 아주 화가 나 있어, 지금. 근데 제 생각인 일이에요. 요즘도 이제 이런 가인과 아벨은 사람으로서 이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아담과 이브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 다른 사람들 뭐예요? 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도 교회가 있었을 거라. 그래서 이제 같은 교회에서 가인과 아벨은 다 연장자들이니까 장로가 됐겠지. 근데 장로가 되면 평신도들을 어떻게 어린 평신도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야. 그래서 이제 가인 장로, 가장로, 가장로 반에 속한 평신도들이 있고 이쪽은 뭐예요? 아장로, 아벨 장로. 그런데 가르치는데 아벨 장로 방은 교실은 뭐예요? 기뻐. 가장로가 가르치면 뭐 어떻게 가르치겠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그런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벌 주신다. 그러니까 가장로 반 그 평신도들은 기가 푹 죽어 있까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아벨 장로 반생들이 이제 아니 니네들은 왜 안 기뻐? 오. 가장로님이 가르침을 들어보며 우리 하나님 무서워 이렇게 돼 있는 거요. 지금 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장로 동생 인기는 자꾸 올라가는데 형은 뭐예요? 그래서 이 형 반에 있던 평신도들이 다 우리도 누구 장로님 반에 가고 싶다? 동생 아장로 반에 가고 싶다 하니까 열받아 안 받아. 그래서 질투심. 이래서 동생을 죽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아, 질투심에 불탔다. 그런데 아벨은 죽으면 피 흘리고 죽으면서 어떻게 할까? 자, 그럼 이제 여기야 그 이야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안 보인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이 안 보이는 이유를 다 알아? 몰라? 다 알죠. 제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뭐 어떻게 했을까? 너 왜 동생을 때려 죽였어? 응. 그 아벨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죠? 하나님께는 아벨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 아벨이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 근데 가인이 그 동생한테 열받아 죽여버렸어. 그럼 하나님도 같이 열받아야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 동생이 안 보인다 그래. 응? 다 아시면서 왜 다 아시면서 여러분 왜 네 동생 아벨을 죽였어? 이거는 뭐예요? 정죄라 그럽니다. 너는 살인을 범했어 이 자식아. 정죄로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그걸 다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뭐 하기를 바라요? 자백하기를 바래. 왜?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잖아. 거짓말을 해버리면 관계가 어떻게 돼? 끊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인과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인아, 네 동생이 안 보인다. 그러면 가인이 아,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지지. 어떻게 다 죽였어? 그럼 그래서 제가 시기 질투가 나서. 그랬구나. 이렇게 되면 희망이 있어. 그런데 만약 가인이, 아니, 내가 아벨이 뭐 어디 있는지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래버리면 관계가 어떻게 돼? 관계가 단절이 돼. 그냥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 왜 죽였어? 이렇게 정죄하시지 않고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한마디로 시치미를 떼시고. 그럴 때 가인이 무슨 대답을 할까요? 가인이 가로되, 내가 모르겠는데요?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동생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오히려 그냥, 가인이 뭐요? 하나님 똥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그러면 이런 가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런 거를 성경을 탁 보면서 이제 알면 어떻게 가인을 처리를 했냐 하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 새끼는 거짓말 내가 못 본 줄 알아? 이제 이렇게 되면 완전히 뭐예요? 모든 것은 끝장나버리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끝장낼까요? 안 낼까요? 끝장 안 냅니다.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나중에 장래 기회가 오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인을 구원할 수 있거든. 자, 보세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가인아, 네가 무엇을 했길래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를 하더라. 그러니까 아마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고 이제 그러면서 그 피소리가 피
빗소리가 어디서부터 나더라? 땅에서부터. 그 땅에 아벨의 피가 젖어 들어갔겠죠. 그 아벨이 피 흘리고 죽으면서 그 흘린 피가 땅에 젖어 들어가면서 그 피가 소리를 내서 나에게 기도하더라. 그게 누구의 기도게? 피의 주인은 누구요? 아벨이지. 아벨은 무슨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아벨은 또 뭘 알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형 가인은 뭐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겨. 그러니까 가인은 마음이 항상 우리 형 가인 형이 빨리 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자기가 좀 가르쳐 주려고 해도 뭐요? 형이 자존심만 부리고, 아이, 무슨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럼 계속 거부하는 거야.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뭐라고 생각하게? 가인은 하나님이 조건적인데,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는 거. 자기 동생 아벨은 자꾸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 여러분, 제가 이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이단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1부, 2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걸 깨달아도 지금 조건적 생각에 꽉 찌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자, 그래서 이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를 하더라. 무슨 호소를 했게? 아벨이 죽으면서. 하나님, 우리 형님 꼭 구원하십시오. 우리 형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란 걸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형님 깨우치게 해서 우리 형님 꼭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야. 그 기도는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 누구를 위해 하는 기도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숨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그 조건적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고 죽였어요? 이단? 그 다음에 누가 죽으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 또? 똑같은 기도?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청년 집사 스데반을 죽이잖아. 같은 이유로. 스데반은 죽으면서 그 자기를 때려 죽이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을 꼭 구원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게 안 받았게? 받았잖아요. 역사는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흘러가고 있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을 뜻하고 있고, 사망은 뭐예요?
사단을 뜻하고 있고, 사단은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죽음이지. 조건적 사랑이 바로 죄요. 그 죄니까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결과 죽음. 그래서 그것은 주로 흙, 땅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지구에는, 지구라는 땅에는 누가 와서 활동하고 있어? 사단이, 악령이.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뒤섞여서. 그래서 그런 거를 잡념이라 그런다, 이거죠. 땅이, 사단이 그 입을 벌려. 땅이 무슨 입이 있어요? 입을 벌렸다는 말은 뭐냐? 땅이 입을 벌렸다는 말은 사단이 너를, 너한테 구라쳐서 너를 속였다, 이 말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너를 속여가지고 네 손으로 네 아우 아벨을 피 흘리게 해서 아벨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네가 아, 여기 이제 보면 한번 봅시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이제 너는 무엇으로부터? 땅으로부터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을 확실히 보면 You are cursed from. 그렇죠? 저주 받을 것이다. 뭐로부터? From 뭐예요? Earth, 땅으로부터. 땅. 그러니까 사단이 너를 이제 가지고 놀 거고 사단이 너를 괴롭히기 시작을 해. 땅으로부터. 즉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 할 것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가인한테 하는 거예요. 땅이, 즉 사단이 너를 저주해서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참, 야, 그래서 네가 사단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그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맨날 도망댕겨야 될 것이다. 농사를 지어도 사단이 방해해서 농사도 잘 안 될 거고. 네. 누가 가인을 괴롭히겠다? 사단이. 내가 너를 괴롭히겠다가 아니에요. 사단이. 그랬더니 가인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그러니까 동생을 죽였으니 이게 살인이요, 아니요. 내가 살인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살인죄를 지었으면 조건적 하나님은 벌 줘요, 안 줘요? 벌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사단이 벌을 준다고 해도, 가인은 뭐라 그래?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 내가 이런, 내 아우를 죽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누구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이제는 뵙지도 못하겠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겠죠. 왜? 예, 사단은 이제 가인을 죽이기 위해서, 가인이 이사만 가면,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사단은 가인을 비판하게 저 자식이 동생을 죽였대 세상에. 그래서 저런 놈은 우리 동네에서 뭐요? 쫓아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맨날 도망다니다가 버리다 봐. 그리고 다른 동네 가면 또 아, 저 자식 동생 죽인 놈 아니야? 그래가지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됐다. 그런 거는 다 누가 하는, 누가 작당을 해서 하는 거요?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 보고 사단이 너를 괴롭힐 거다. 가인은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이 뭐예요? 확 벗겨 있으니까 자기가 살인을 했으면 하나님께 벌 줄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이 맨날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세뇌당해서 사단에게. 예. 네. 야.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나를 죽이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도록 그렇게 획책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하죠. 사단이 네가 사단이 이렇게 너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생까지 죽이게 하고 사단이 너에게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이렇게 네가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다 진상을 얘기해도 아니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왜 이러시냐는 거지. 하나님이 답답할까 안 할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1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 이거야. 내가 했잖아. 사단이 너를 속였으니까. 너는 왜 나보고 너를 괴롭힌다고 그러냐. 그렇지, 뭐요? 안다. 근데 이제 한국말 성경은 이런 게 참, 여기를 강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 강조해야지.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코테이션 마크, 따옴표, 그 다음에 뭐요? 느낌표도 있어야지. 그게 아니야.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Not so. 그렇지 않아. 그럴 때 미국 사람들 not so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마. 그렇지 않다고 났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응?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되 났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살인자라고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으리라. 가인이, 저 자식은 말이야, 동생 죽인 놈이야. 우리 손으로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누구의 속임을 받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철저히 조건적인, 가인보다도 더 뭐요?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 자식이 말이야, 존속, 살인자야. 저런 거를 왜 우리 동네에서 받아줘? 가서 죽여버리자. 뭐, 자기들은 뭐예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건 사단에게 아주 더 많이 속은 사람. 그래서, 결국,
하시고 가인에게 뭐를 주사? 표를 줍니다.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런 가인도 어떻게 죽음을 면하게. 그래서 계속 살려놓고 하나님이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가인아,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무조건적, 네가 이래도 세상 사람들을 너를 막 죽이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그 멀리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는 땅으로 가서 살았더라. 하나님으로서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맨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났는데도 그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어?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애를 썼는데 가인은 끝내 뭐예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었다가는 어떻게? 하나님이 또 벌을, 더 심한 벌을 주면 어떡하지? 즉, 가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무조건적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언젠간 또 벌 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도망가자.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속이 상하십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잘 해서 생기를 줘서 병을 낫게 해주고 싶은데, 아. 지금 여러분이 나라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할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있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은 4장은 여기 이제 이렇게 슬픔,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가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라멕, 이제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자. 그래서 라멕이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네, 그 다음에, 가인의 아들이 라멕이 아니구나. 그래서, 드디어 아담이 여러 아들을 낳는데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셋이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셋이 아담의 아들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드디어 여호와를 불렀더라. 이 말 뭐예요? 그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아벨이 죽고 그 후에 다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에노스 시대에 와서,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와서 마침내 사람들이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얘기. 그리고 또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또 다 조건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또 홍수가 이러면서 또 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 같은 역사가 자꾸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래서 진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아마 아벨처럼 그렇게 될 각오도 뭐예요?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이게 제가 일부 세미나 잠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암 환자들은 속으로 어떻게 다 거의 다 착한 사람들이야. 책임감도 강하고 그렇죠. 일 맡기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걸 아주 싫어하고. 그리고 뭐 일 맡기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 사회 모범생들이요. 근데 뭐, 조폭, 이런 사람들은 다 조용히 암 걸려서 죽는 사람 별로 없고 다 어떻게 죽고, 해서 싸우다가 머리가 터져서 죽고, 예. 혈압이 올라서 쓰러져서 죽고, 예.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병도 걸리는데 다 어떻게 걸려요? 아주 조용한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런 병은 조용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있는 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도 한번 배워보고, 예. 그러면서 내 인생을 조용히 뒤돌아볼 수도 있고, 참 의미심장한 병이에요. 여러분, 꼭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그 생기로 치유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나죠. 하나님, 가인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를 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벌을 내려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라는 오해를 받았을 때 참으로 하나님 마음은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인에게 설득을 했으나 가인은 자기의 선입견대로 살다가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가인의 뒤를 따르지 않고 아벨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도움을 주고 정말 생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의 이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남은 여생도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생기를 받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